학대로 숨진 청주 안모양을 안매장한 의붓 아버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처벌이 가볍다, 엄벌이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대를 방관한 것도 모자라 주검이 된 4살 의붓 딸을 야산에 묻어버린 38살 안모 씨. 뺨을 때리고 머리를 걷어찬 사실도 모두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살해한 친모가 목숨을 끊은 데다 시신 수습에도 실패해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있습니다. 진료기라할지 본인이 뭐 사벌 산후 위치, 뭐 현장 검증에서도 아주 리얼하게 뭐 핸드폰에 대한 그 뭐 디지털 분석도 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 법원은 시신 없이 안 씨의 사체 은닉죄 등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양의 사망이 분명해 보이는 정황과 안매장에 쓴 자동차 등이 자백과 일치하는 간접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은 없지만 아내가 평소 작성한 일기장과 유서 등이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보강 증거라고 보아 사체 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검찰이 7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형벌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인정된 죄만으론 중형이라는 법조계 해석도 만만찮습니다. 법원은 진실을 은폐하려 해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만삭이었던 아내의 애원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